안녕하세요. 오늘은 둘 다섯의 먼 훗날 G키폼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예전에 올려드렸던 그 C키폼 전주 설명을 보시고 구독자 정광선님께서 G키폼을 요청해 오셔서 한번 천천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투카포에서 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본인 키에 맞게 더 올리시거나 빼고 그냥 G키로만 치셔도 되니까 이거는 카포로 마음대로 이제 조절하시면 되고요. 첫 마디부터 보면 G 코드에서 레도레 미레도레 레도도시라시 이렇게 되는데요. G 코드에서 근음하고 레 3플랫 2번 줄 레를 넣은 상태에서 여기 동사삼이삼 도샵이에요. 레사삼이삼도 그다음에 다시 레를 칠때 근음을 한번 같이 쳐주는데 6이 동사삼 그다음에 미레 도샵이에요. 1번 미레 도샵 레사삼이삼도 레 미레 도샵. 그다음 두 번째 마디는 레레도도시라시 되는데 레를 칠때 다시 3 플러스 2번 줄레사삼 그리고 여기는 레 도샵 도예요. 하나씩 반음씩 2번 줄레사삼레도도 그다음에 시를 칠때 근음을 한번 같이 시사삼 그다음에 라 시니까 2 플랫에 여기 라라시라시 이렇게 되죠. 레레 도샵 도시사삼라시그두 마디를 연결해서 붙여드리면 레사삼이삼도레미레 도샵 레레 도샵 도시 라시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도시라라솔파솔 해서 이제 끝나요. 그러면 D7 잡고 근음 4번하고 도 2번 줄 4, 4이 동시 쳐주고 도 3이 2, 3, 시 시를 쳐야 되니까 이 검지 떼야 되죠. 4이 동 3이 2, 3, 시 그다음에 라를 쳐야 되니까 근음하고 여기 다시 라 3번 줄라 3이 라솔 3번 줄라 껴주고 솔 파는 파샵 4이 동 3이 2 3시 그다음에 라는 4 3동 3이 라솔 파샵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마디가 솔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근음하고 여기 3번 줄 솔. 6, 4, 3, 2, 3, 4. 3, 2, 3, 4. 한 다음에 노래 이제 들어가죠. 근데 이거는 마지막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디 솔을 칠때 여기 솔 치면서 솔, 파샵, 솔, 라, 솔, 라, 레, 시, 라. 이걸 쳐준 거거든요. 솔, 솔, 파, 솔, 라, 솔, 라, 레, 시, 라.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도, 시, 라, 라, 솔, 파, 솔, 파, 솔, 라, 솔, 라, 레, 시, 라. 이렇게 이제 실로 락으로 치는데요. 저는 여기다 이제 얼터네이트 베이스에서 1도, 5도 베이스를 같이 놓은 거예요. 그래서 G 코드 같은 경우에는 6번하고 1도가 6번, 5도가 레니까 4번 줄에서 6, 3, 2, 1, 2까지 치고 6, 4, 3, 2, 1, 2, 4 이렇게 두둥 하는 느낌으로 해서 그리고 E 마이너 같은 경우는 1도가 미고 미파 시가 되니까 미, 파, 솔, 라, 시가 5도죠. 그래서 6번, 5번 줄이기 때문에 6, 3, 2, 1, 2, 6, 5, 3, 2, 1, 2, 3 이렇게. 그리고 A마이너로 같은 경우는 5, 1도가 라가 되죠. 라, 시, 도, 레, 미. 5도가 6이, 미이기 때문에 6번 줄. 그래서 5번, 6번을 치는데 하는 지금 이제 베이스를 두번 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처음에는 기본 슬로우 락으로 그냥 치시고 이제 1도 5도를 따져서 같이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좀 느낌이 괜찮아요.
D코드 같은 경우도 1도가 4니까 레, 레미, 파솔, 라죠. 그래서 5도가 5번 줄이 되거든요. 그래서 4, 3, 2, 1, 2, 3. 그냥 기본은 이렇게 쳐주죠. 두 번. 4, 3, 2, 3, 4, 3, 2, 1, 2, 3. 이렇게 치는데 4, 3, 2, 1, 2, 5, 4, 3, 2, 1, 2, 3. 이렇게 쳐준 거예요. 이런 느낌 되거든요. 한번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